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또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자,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슬희 전문가 오늘장 특징주 좀 들어볼까요? 네, CJ 플래시웨이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자재를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사실 고점 대비한 마이너스 35% 이상 하락한 이후에 오늘 조금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저가 매수에 우리가 기회로 좀 삼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진자 수라든지 중증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가오는 12월에 혹시 그 위드 코로나가 종료될 경우에 영업 실적이 급격하게 또 둔화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과도한 우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3분기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객력이 좀 유지가 잘 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영업 실적을 좀 기록을 했던 부분을 우리가 좀 본다면요. 작년 2020년 팬데믹 최고조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두 번째는 이번 연도 11월부터 이제 영업 활동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익 성장이 또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수익이 좀 안 나왔던 그런 저수익 거래처도 지금 굉장히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어떤 추가적인 고마진 채널 증가에 따라서 어떤 수익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현재 전방 산업 에 대한 집객력이 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 딜리버리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좀 어떤 실적 부진을 좀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12월 달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약에 강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영업 실적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낮아진 어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극심한 저평가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우려감만 반영이 됐지 현재 영업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은 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PER 수준이 한 6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어떤 그 과거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수익성 문제였고 재무구조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재 개선되고 있는 만큼 현재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은 좀 일시적인 괴리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틈타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시적인 어떤 시장 현상에 따라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증가 하락 과도한 우려다라고 생각하시면서 CJ 프레시웨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 보자라고 하셨는데 김시현 연구원님 오늘 시장 볼만한 종목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까요? 네, 제가 갖고 온 종목은 휴마시스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증시의 키워드는 오미크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서 뭐 진단키트나 치료제 같은 코로나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4천 명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5천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델타보다 전파력이 거의 뭐 최대 뭐 5~6배는 높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파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염병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수요가 그 전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CR 검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PCR 검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수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CR 유료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백신을 맞고 있음에도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수요 한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요 진단키트 기업들이 그 전부 다 실적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89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00%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이 작년에 그 정점을 한번 찍었었는데요. 주가가 아무래도 실적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굉장히 8000%나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체크를 해봤을 때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 그 항원 진단 키트가 미국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만 개의 리콜 결정이 났는데 정확성 문제로 리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모멘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미크론이 또 북미를 뚫었다는 소식 보도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나 트래블 버블로 인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 그 수요가 증가를 하고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로나 진단 키트라고 하면 관련주라고 하면 코로나 진단 키트만 생각을 하시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임신 배란 테스트기 국내 생산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체외 진단 키트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러지부터 시작해서 치매 관련해 가지고 그 예방 목적으로 그 진단 키트가 굉장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M&A나 추가적인 신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다양한 체외 진단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마시스에 대한 분석해 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특징주를 지금 알서포트 보고 계셨잖아요. 간단하게 좀 분석도 가능할까요? 네, 알서포트도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클라우드 기반 원격 서비스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점유율로는 그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일본 시장에서 매출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그 도쿄와 간사이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방송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브랜드 파워가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도 있습니다. 네. 네, 올림 플래닛이라는 그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가상 오피스 관련 모멘텀도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